막새우 그리고 꽃새우 보너스로 도화새우 한 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회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대가리는 또 잘 보관해놨다가 라면 같은 거 끓일 때 넣으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. 야, 닭새 얼굴 많이 막 안 것 같았어요. 먹어도 됩니다. 닭새우 다다 다네 맛이 아 닭새우는 껍질이 정말 갑옷 입은 것처럼 동해 쪽에는 이제 꽃새우, 닭새우 이런 거 많이 먹고 그다음에 배야 많이 먹습니다. 꽃새우 사이즈가 좋습니다. 이 정도면 하실 필요 없이 한 정도만 까가지고 그냥 찍어서 이빨로 잡아 당기면 빠지니까 이렇게 가십시오. 이렇게 닭새우도 이 정도면 사이즈가 나쁜 건 아니에요. 유노수산이라고 카페에서 이제 판매를 하시는데 들어가 보시면은 좋은 상품이 아주 많습니다. 싱싱하고 뭐 문어라든지 소라 가끔 이렇게 새우 이런 게 나와요. 가끔 대게 겨울에 또 대게 철마다 이제 판매하시는 게 좀 다양한데 요즘은 이제 대게, 홍게, 뭐 가자미, 문어 뭐 이런 거 맛있다. 요즘은 이제 식당 같은데 이제 잘 못 가시니까. 인터넷으로 많이 택배 주문 많이 하시잖아요. 새우 한번 꼭 한번
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새우 대가리 탕면.